자, 다섯 번째 선수 역시 러시아 선수입니다.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크세니아 시니치나. 스베틀라나 파노바 코치 그리고 알폰시나와 바다 음악에 맞춰서 쇼트 프로그램을 선보이겠습니다. 자, 가산점을 많이 맞아갔는데요. 카운터 A은 더블 악셀. 가볍게. 플랭스 스핀. 셋 비하인드 포지션. 마지막 점프죠? 네. 트리플 러츠, 트리플 터르. 네, 두 점프 모두 탄으로 수행을 하네요. 네, 선수가 스텝 시퀀스를 수행하면서 음악을 잘 표현해주는 모습이고요. 네. 컴비네이션 스핀. 4의 컴비네이션 스핀과 함께 크세니아 시니치나의 연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컴비네이션 점프를 좀 뒤쪽에 배치를 했던 시니치나. 네,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배치하면서 추가 가산점을 노릴 수 있고요. 네, 올 시즌 이탈리아 에그나 대회에서 1위,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대회였죠. 그리고 첼리아빈스크 러시아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던 크세니아 시니치나입니다. 개인 최고 점수는 7차 에그나 대회에서 74.65점, 상당히 높은 점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파이널 진출한 선수들 중 주니어 선수 중 가장 높은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쇼트 프로그램 74점을 받기도 했었죠. 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던 크세니아 시니치나의 쇼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카운터 턴 이후에 더블 악셀을 수행하고 또 랜딩 이후에 또 다른 턴을 연결시켰고요.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됐죠. 트리플 러츠. 후반부인데도 이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힘이 빠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네, 두 번의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룹 점프 양손을 올리면서 가산점도 가져가고요. 스피드에서 뛰어난 유연성을 보여주면서 최고의 레벨 4를 받습니다. 네.
트리플 룩 역시나 타노로 수행을 했고요. 자, 6명의 선수들 가운데서 5명의 선수들의 연기가 이제 쇼트트랙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들 이제 큰 실수 없이 본인들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그랑프리 파이널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주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섯 번째 선수 러시아 크세니아 시니치나가 이제 쇼트 프로그램 점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69.40점 상위에 랭크되는군요. 네, 지난 두 번의 그랑프리에 비해서 다소 낮은 점수인데요.